안녕하세요.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좀 이번 연도에 특히나 이런 분들은 정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. 또좀 그런 분들이 좀 어떤 분들이 좀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새로 해년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삼재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오고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네. 근데 올 삼재에는 아홉수랑 같이 걸린 분들이 꽤 있다. 저희가 아홉수도 무섭다 하지만 삼재도 또 무섭다 네. 하잖아요. 근데 원 플러스 원이 똥 하고 맞을 그렇죠, 때. 맞아. 더블. 더블로 이렇게 네. 딱 걸리신 분들이 계셔. 우선은 이제 19살, 79살 이제 신사생 분들.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39살 신유생분들 그다음에 59 그다음에 신축생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 기해년에 초년에 내가 기해년 들어서서 내가 정월에 홍수매기라도 좀 하고 가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은 괜찮겠지만 내가 이거저거 나 아무것도 아니 어머 내가 9수였어 어머 내가 3재였어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. 상담 본인 네. 3재신 건 아세요? 3대 9수 걸리셨어. 어떡할 거야?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여쭤봐요. 네. 본인들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.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었거든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올한 해는 동서사방 가시더라도 진짜 조심조심, 또 조심, 또 조심하셔야 돼. 내가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때마다도. 올해는 정말 기해년에는 우리가 황금돼지해라고 하잖아요. 네. 황금돼지해지만은 이 황금돼지가 어떻게 누런 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누런 돼지 이거 멧돼지거든. 아, 멧돼지요? 예. 멧돼지예요. 멧돼지는 자 멧돼지를 이렇게 풀다 보면은요 이렇게 돌진하는 거야. 멧돼지는 산에서 내려서 다다다닥 하고 그쵸. 뛰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다다다닥 뛰다가 아홉수 삼재를 쾅 친단 네. 말이지. 그래서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소리야. 그러니까 얼른 가까운 선생님네 찾아가셔서 정말로 부적이라도 좀 지니셨으면 좋겠고. 그리고 또 내가 또 이제 이렇게 또 상담을 받다 보면은 저는 삼재는 끝났는데 네. 아직까지도 막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. 아직까지도 이제 좀 삼재는 작년에 끝났지만은 삼재바람이 아직까지도 부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지. 치고 나가는 삼재가 있잖아요. 네. 나가는 삼재다 해서 이 해년이 딱 바뀌었다고 해서 땡 하고 끝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거든. 해년이 바뀌고 상반기까지는 그 바람이 아직까지도 붑니다. 개띠분들 있잖아. 이분들 네. 내가 지난번에 내가 대박 터졌다고 내가 개띠 하시는 분이냐고 그쵸, 내가 막 그랬잖아. 예. 근데 이분들이 또 오셔갖고 아니 올해 내가 개띠인데 나 올해 아주 그냥 황금돼지에 나개 대박이 진짜로 터졌다 그러는데 저왜 연초가 들어서서부터 시작해서 왜더 죽겠죠 죽겠죠 막 이래.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바람이 이렇게 팍 돌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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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멈추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. 이런 분들 자 30살 경우생 50살 경순생 그다음에 70살 경인생 분들은 올해 기해년에 4월까지는 이 바람이 아직까지는 불고 계시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돼. 일단은 구설에 아직까지도 구설 바람 아직까지도 안 재워졌고요. 그다음에 내가 중간에 내가 이제 중요한 거래가 있어서 계약 파기 이런 것도 좀 연초에는 좀 많았어. 계약이 파기되는 거, 내가 승진해서 좀 낙방이 되고 미끄러지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많으셨고, 그다음에 내가 또 금전적으로도 내가 좀 손실이 좀 많으셔. 상반기까지는. 그러니 동계약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운 들었다고 해서 아무거나 떤벅떤벅 계약하시면 안 돼. 개띠분들 50살 특히. 그리고 나서 또 관제 조심하셔야 돼. 요즘에 내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요즘에 이슈잖아. 연예인 누구누구야. 아, 빅토리 씨. 빅토리 분 그분 같은 경우에도 봐봐봐. 치고 작년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 작년에 아홉수였어. 29. 근데 올해 서른이 됐단 말이지. 근데 작년에 29에 치고 나가는 삼재야. 봐봐, 쌍으로 걸리다 보니까 얼마나 이슈가 많이 됐니. 그렇죠. 근데 이런 이슈는 되면 안 좋겠죠. 참. 요즘에 좀 그런 걸로 좀 문제가 좀 많이 되고는 있어요. 네. 하여튼간 이 아홉수랑 삼재랑 같이 걸리면 쌍으로 정말 너무 힘들어. 얼른 내가 정월에 이렇게 좀 연초에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흥미라도 좀안 하시고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시면 얼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이제 3월이잖아. 음력으로 하면 2월이거든. 얼른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네 집에 가셔갖고 부적이라도 좀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어. 내 이름 석자가 큰 화제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. 그쵸? 자, 오늘도 어떻게, 오늘 이야기는 삼재랑 아홉수에 대해서 풀어봤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